주차는 마세라티 르반떼 트로페오입니다. 페라리의 V8 트윈터보 엔진으로 580마력을 내는 괴물 SUV입니다. 이 차에 대해서 할 이야기는 정말 많지만 오늘은 제가 이 차를 리뷰하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닙니다. 이 차를 오늘은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타도 카이엔 터보. 바로 이 차를 물리치기 위해서 나온 차였던 거죠. 하지만 포르쉐는 카이엔 터보를 조금 더 갈고 닦기 위해서 포르쉐 GT 디비전에다 이 차를 던져놨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다른 모델을 내놨습니다. 카이엔은 기본적으로 패밀리카입니다. 포르쉐에서 가장 이타적인 모델이죠. 하지만 GT 디비전은 다릅니다. GT 디비전은 오로지 운전자만 생각합니다. 차의 이름은 카이엔 터보 GT. 패밀리카의 이름과 초강력 터보 모델의 이름과 트랙 머신의 이름이 하나의 차체에 붙어 있습니다. 혼란스럽기 그지없죠. 한마디로 카이엔 터보의 성능을 한껏 끌어올린 모델입니다. 더 끌어올릴 때가 있었냐고요? 이 차의 심정은 4리터 트윈터보 V8입니다. 650마력을 내는데 포르쉐에서 가장 강력한 유닛입니다. 근육질 사촌동생 우루스랑 비교하면 최고 출력이 거의 같습니다. 애스턴 마틴 DBX707,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SUV라고 외치는 모델인데 그 모델이라고 비교하면 최고 출력이 거의 60마력 가까이 났습니다. 하지만 얘는 포르쉐잖아요. 1마력을 정말 깨알같이 살리는 그런 브랜드에서 나온 GT 모델입니다. 제로 100은 3.3초, 제로 200은 12.2초입니다 가속력은 진짜 미쳤습니다. 와, 포르쉐는 재원 가지고 뻥치기로 유명한 브랜드입니다. 3.3초 절대 안 되고 3초 극히 초반을 끊을 것 같아요. 제로 200은 거의 10초에 붙을 것 같은데요. 전면부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은색으로 반짝거리던 초대형 쿨러를 매트 블랙으로 마감한 정도죠. 그리고 좌우에 있는 커다란 라디에이터 그릴도 검정색으로 마감했어요. 훨씬 더 포스 있는 인상이 강하죠. 전면에 있는 구멍은 위든 아래든 모두 냉각 성능을 위해서 독트를 한껏 열어 젖혔습니다. 공기 다 들어와봐, 다 마실게, 약간 이런 느낌. 가운데 쪽 공기 구멍에는 에어로 블레이드가 들어갑니다. 냉각 성능이 필요할 땐 활짝 열어주기, 동력 성능을 높여야 될 때는 막아서 공기를 흘려보내죠. 측면에서는 22인치 금색 단조 알로이 휠이 눈길을 꽉 잡아 끕니다. 완전히 꽃같이 생겼어요. 커다란 휠을 꽉 채우는 영롱한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 디스크 좀 보세요. 크기가 엄청나요. 앞에는 440mm, 뒤에는 410mm 이릅니다. 브레이크 캘리퍼도 엄청나게 큽니다. 자그마치 10피스톤. 값비싸고 아름답고 엄청나게 강력한 노란 바나나죠. 타이어는 카이엔 터보보다도 1인치나 더 넓습니다. 앞은 285mm, 뒤에는 315mm. 초광폭 타이어를 신었죠. 엄청난 힘을 엄청난 그립으로 노면에 쏟아낼 작정인 게 분명합니다. 실제로 그게 이 가속력에서 다 나타나고 있어요. 무게중심을 낮추기 위해서 카이엔 쿠페에선 옵션이던 탄소섬유 루프를 기본 적용했습니다. GT 부사에서 자주 쓰는 기술이죠. 고정형 루프 스포일러의 측면 카본 블레이드는 이 모델의 아이덴티티를 가장 잘 나타내는 디자인 요소입니다. 트렁크 리드 끝자락에는 립스폴러가 오리궁뎅이처럼 쫑긋 감겨져 있습니다. 그 밑에는 대구경 배기구가 가운데로 몰려서 자리 잡고 있는데 그 가운데 쪽이 푸르스름하게 물들어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티타늄 배기구가 주는 이 소리도 정말 아름다워요. V11 GT3처럼 자연 느낌 막 성난 소리는 아니지만 터보 모델로 낼 수 있는 가장 정교하고 가장 파괴력 있는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인테리어는 카이엔 쿠페와 그리 다르지 않아요. 레이아웃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소재로 차별화를 했습니다. 알칸타라 천지예요. 루프 헤드라이너도 알칸타라,
필러도, 대시보드 상단도, 기어레버도, 스티어링 휠도, 센터 콘솔, 여기 도어 트림, 팔걸이도 모든 부분이 손에 닿는 곳은 다 촉촉한 알칸타라로 눌러져 있습니다. 그 밖에 다른 점은 터보GT 레터링이 곳곳에 막혀 있는데 헤드레스트, 기어레버 아래쪽, 그리고 여기 판소듬이 키플레이트에도 박혀 있고 곳곳에서 그 정도로 티를 냈고 이렇게 금색 스티치, 이 휠 색깔과 같은 금색 스티치와 금색 안전벨트를 둘렀습니다. 중요한 거 하나를 빠뜨릴 뻔했네요. 주행모드 다이얼 가운데 있는 스포츠 리스폰스 버튼이 빨간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좀 유치해 보이기도 하는데 하지만 이 버튼의 용도를 생각해 본다면 이 의미를 금방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미사일 발사 버튼이 왜 빨간색 버튼인지 알겠죠? 오 마이 갓! 최대 토크는 86.6kgm입니다. ZF의 8단 변속기가 이 힘을 4바퀴로 쏟아내죠. 실시 초계에서의 변화는 더 큽니다. 에어 서스펜션이 17mm 더 낮아졌고 50% 더 단단해졌습니다. 시트 포지션은 좀 높지만 하체가 주는 질감은 그냥 정통 스포츠카 같아요. 엉덩이가 좀 높이 앉는 911 같달까요? 노멀 모드로 놓으면 승차감이 엄청 좋지는 않아요 사실. 그렇지만 일반 도로에서 달릴 때 탑승자들이 막 허리 아프다고 소리칠 그럴 정도는 아닙니다. 이 차가 주는 엄청나게 민첩한 조향 반응과 핸들링 성능을 생각하면 이 정도 승차감이면 황송하죠. 이보다 더 나쁘더라도 참을 수 있습니다. 어댑티브 댐퍼를 새로 수정했고 앞차축 부싱도 바꿨습니다. 오버스티어가 더 잘나게 하기 위해서 리어휠 스티어링 각도도 조정했습니다. 앞바퀴 캠버 각도 0.45mm 더 네거티브로 꺾었습니다. 코너에서 롤이 생기지 않도록 액티브 안티 롤바도 새로 바꿨습니다. 고속 코너링에서 움직임이 정말 엄청나요. 오, 이렇게 빠른 속도로 깎아지는 코너를 돌고 있어도 안심감이 정말 엄청나요. 이 높은 차체로, 이 거대한 몸집으로, 이 강력한 힘으로 어떻게 코너를 나왔는지 믿을 수가 없어요. 말 그대로 2.2톤짜리 핫해치입니다. 운전의 즐거움을 극한까지 추구한 완성형의 슈퍼 SUV입니다. 이 차는 빠르다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하이엔 터보 GT는 어리석음의 성층권을 돌파했습니다. 오호호호! 제가 몰면서도 믿을 수가 없어요. 실제 세상에 있을 것 같지 않은 차입니다. 마치 갓 실험실에서 뛰쳐나온 헐크 같은 차예요. 이걸 세상에 내놓고 판매 중이라는 게 믿을 수가 없어요. 이 차는 분명히 SUV이지만 어지간한 스포츠카보다 훨씬 더 스포티합니다. 자동차가 포르쉐 GT 디비전의 손을 거치면 어떻게까지 변할 수 있는지 그걸 보여주는 가장 좋은 예입니다. 포르쉐 카이엔 터보 GT. 포르쉐이면서 SUV이면서 최고의 스포츠카를 지향하는 모델이라는 뜻입니다. 엔진, 변속기, 그리고 이 셰시는 거의 걸작이라고 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2억 3천만 원부터 시작하는 이 엄청난 가격이 아깝지 않게 느껴질 지경이 일반 카이엔보다 1억이나 높은데 그렇더라도 이 차는 충분히 살 가치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슈퍼카에 버금가는 스포츠카면서 패밀리카로도 쓴다는 점을 생각하면 BMW M5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건 완전히 다른 레벨입니다. 이 차를 사는 건 일종의 투자입니다. 리셀을 위한 뭐 개인적인 투자 이런 게 아니라 자동차의 발전을 위한 투자입니다. 이런 차에 돈을 쓰는 고객들이 점점 많아져야 이 차의 뒤에 줄을 서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야 포르쉐는 이런 시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럼 스포츠카의 저변이 점점 넓어지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모델조차도 포르쉐의 스포츠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됩니다. 하이엔은 한동안 스포츠 SUV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했지만 이제는 벤틀리, 람보르기니, 아우디, 애스턴 마틴 같은 수많은 브랜드의 경쟁 모델을 상대해야 합니다. 게다가 내년에 우리는 타상 처음으로 페라리가 내놓는 SUV를 맞이하게 됩니다. 포르쉐가 가진 최후의 무기는 GT 배지에 담긴 수많은 유산과 그리고 존경심입니다.